은혜 받으실 말씀은 학계서 1장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학계서 1장 1절과 8절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르파벨과 여우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우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8절입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래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학생주일학교 교감이신 성하은 전도사님께서 학계와 성전재건 부재로서 새롭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샬롬 성가대와 니시오케스라의 찬양과 연주에 감사드립니다. 또 박영록 성도님의 은혜로운 찬양에도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신데요. 오늘 주일 저녁 예배에는 영화 배우이자 탤런트인 조상구님께서 본교에 방문하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성도님들도 잘 아실 텐데요. 조상구님은 오늘 특송해주신 박영록 성도님과 함께 드라마 야인시대의 시라소니 역을 맡아 출연하셨습니다. 네, 잘 아시는 분이시죠? 네. 네그 밖에 네,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했을 뿐 아니라 타이타닉과 로미오와 줄리엣, 제5원소 등을 번역한 유명한 외화 번역가니, 번역가이십니다. 아까 자리에 계신데요. 네, 박수로 환영해 드리면 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설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 지 어언 70년 근동의 질서에 큰 변동이 생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바벨론의 멸망이 페르시아에 의해 도래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정세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정확히 이루어진 일이지요. 그리고 새롭게 제국의 주인이 된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바벨론에 머물러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공포합니다. 에스라 1장 2절에서 3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 있는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너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이로써 BC 537년 42,360명의 유다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이를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합니다. 귀환한 백성들은 수룻바벨을 중심으로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땅에 터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지배했습니다. 페르시아 관리들에게 뇌물을 써가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죠. 심지어 아닥사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었을 때는 왕에게 거짓 상소를 올렸습니다 성전이 건축되면 유다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결국 이 상소로 인해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맙니다 에스라 4장 23절에서 24절 아닥사스 왕의 조서 초본이 루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 동료 앞에서 낭독됨에 저희가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역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전 역사가 그쳐서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이르니라.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완공되지 못한 채 14년 동안이나 방치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계에서는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주변의 방해로 인해 14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망이 좌절되고 의욕을 상실한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 학계를 보내시는데요. 오늘은 이 학계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과 위로의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020년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의 열정을 다시금 뜨겁게 달굴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학계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입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학계서 1장 4절 이 전, 곧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건을,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사실 그랬습니다. 성전 터는 오랜 시간 방치되어 황무해졌죠. 물론,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재개해야 한다는 마음은 늘 있었죠. 다만, 마음만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아직 적당한 시기를 허락하지 않으셨다 때가 되면 짓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적당한 시기를 기다리다 보니 1년 2년이 지나고 무려 14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그 동안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성전 건축은 일단 뒤로 하고 자기 살길을 찾았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에는 백성들의 대부분은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귀환했을 당시 예루살렘은 마치 황무지와 같이 버려져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도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기에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가 없었고 거할 만한 집도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무엇보다 생활 터전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집을 짓고 땅을 파 농사를 지으며 시장을 이루어야 했죠. 그런데 그들의 향에 하나님께서는 이 전이 황무하였건을 너희가 이 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책망하신 것입니다.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완성된 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지붕도 올리지 않은 미완성된 집에 살면서 수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어야 하나? 라고 말입니다. 과연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 것일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받던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갖기에 앞서 자신이 거할 궁전부터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평안해졌을 때 성전 건축에 대한 마음을 품지요. 그런데 이런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네가 나를 위하여 나의 거할집을 건축하겠느냐? 나는 백향목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지 않았다는 자체가 문제가 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무엇 때문에 책망하신 것일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바로 그들의 처음 마음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성전 건축을 명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성전의 재건과 선민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이라는 뜨거운 열망을 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바벨론에 있는 터전을 버리고 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마음을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성전 건축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로 인해 좌절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잠정적으로 중단했고 자신들의 본업으로 돌아가 충실하게 살아갔죠.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 건축이 중지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들의 열정마저 같이 식어 버렸던 것입니다. 점점 자기 생활에 치우치다 보니 이제는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성전을 재건하지 않았죠. 이렇게 바벨론에 있는 터전을 뒤로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던 그들의 뜨거웠던 첫 마음이 변한 것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러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시며 자신들의 소위를 살펴보라고 깨우쳐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통해 다시 말씀하십니다. 학계서 1장 6절.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그리고 학계서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정원 축을 왜 이렇게까지 명하시는 것일까요? 학께서 2장 17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폭풍과 곰팡이와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었느니라. 바로 그들이 돌이켜 여호와를 다시 찾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들과 교통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들과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셨기 때문이며 그들의 삶에 복을 주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년 동안이나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깨달을 기회를 주셨는데 백성들은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에 애가 타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수단으로 학계를 보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깨달아 볼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 일에만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무언가 말씀하고자 하셔도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현해 주셔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얼마나 애가 타시겠습니까? 그러니 시편 119편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게 피고 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라는 말씀처럼 언제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들의 소행, 곧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의 일을 돌아보았던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잘 살펴보라 말씀하시면서 이어지는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명하십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당장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지난날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했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을 머뭇거리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지 육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받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지 못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가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천국의 소망은 없고 기쁨은 사라지며 또 마음은 얼마나 곤고합니까? 성도 여러분, 혹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진 분이 계십니까? 또 성령의 충만함이 식어진 분이 계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다시금 충만함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죠 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주변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을 봅니다 지금은 마음의 할 일을 할 때가 아니라 당장 급한 불부터 꺼야겠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죠 안정이 되면 기도도 하고, 마음의 할래도 할게요. 지금 교회에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잘하는 거 아닌가요? 나중에 충만해지면 다시 열심히 할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아니라, 아니라 하십니다. 너희가 성전 재건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마음의 할래를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중단했기 때문에 생활이 어렵고 마음의 기쁨은 사라지며 충만함이 떨어진 것이 아니냐 물으십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백성들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깐 성전 건축을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성전 건축을 안 하니깐 어려운 것이라 하셨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원인과 결과가 바뀐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안 되니깐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못하고 마음의 여유가 없으니까 마음의 할일를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이고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의 성전을 재건해야 합니다. 언제 시작해야 할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새롭게 하라 하십니다. 저는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학계에서 1장 8절의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지금 당장 내가 기뻐하는 일들을 시작하라. 마음의 할례를 다시 시작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불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기뻐할 것이고 영광을 얻을 것이다. 또한 너희에게 복을 내리겠다라고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음 마음이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변화되기 위해서 힘썼던 그 모습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니 지금 우리는 무엇을 시작해야 겠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다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학계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통해 말씀하시자 청종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아주 짤막한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함께하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야만 하는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옵니다. 모세가 40일간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인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3절에, 내가 사자를 네 앞에 보내어, 가나안사람과 아모리사람과 햇사람과 브리스사람과 히위사람과 여부스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고, 목이 고든백성인 즉, 내가 중로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즉,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해주겠다. 하지만 너희와 함께하지는 않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함께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고자 애를 씁니다. 12절 후반절과 13절 후반절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 즉,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다시 말해, 하나님, 전에 저를 잘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고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저를 위해서라도 부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하지 않으시려거든, 우리도 가나안 땅으로 보내지 마시라고 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까지 들어가며 간구하는 모세의 애절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아닌 모세를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것에 대해 모세가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일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겠다 하셨는데 굳이 가나안 땅을 마다하면서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시기를 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는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어야만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16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바로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존재할 이유 자체가 사라집니다. 또 선조들을 통해서 주신 축복의 약속들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와 같은 사실을 모세는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시기를 애절하게 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어떤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화평이 깨어지고 누군가 실족하는 일이 있다면 어떨까요? 또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기도 생활을 하지도 않고 믿음과 사랑이 없이 감당한다면 어떨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할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성과를 내었다 해도 기뻐하지 않으실 뿐더러 나와는 상관이 없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렇다면 그 수고와 노력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 우리는 모세가 그리했던 것처럼 그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실 때라야 모든 결과가 보장받고 가치가 있는 것이며 반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다 해도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개인적인 일을 할 때나 매사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것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삼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하는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학계서 1장 12절 후반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들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다시 말해, 여호와의, 말,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기를 내려놓는 행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생각과 이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하는 의와 틀을 철저히 깨뜨려야죠. 또 자기의 유익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순종의 행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여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희가 성전을 버려두었기에 너희 집이 어려웠던 것이다. 백성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입니다. 이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 학개 님. 성전 지을 형편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 저희 집 지붕에 물 새는 거안 보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 하셨으면 먼저 환경부터 만들어 주셨어야죠라고 말입니다. 이랬다면 그들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학개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생각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론과 생각을 파하고 즉시 순종했죠. 그러자 그 순간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임합니다. 학계 1장 14절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키셨다 하셨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뜨거움과 확신, 그리고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한 가지 주목할 점은 모든 백성들이라 칭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도 빼지 않고 모두가 순종했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나가 되어 순식간에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임한 백성들은 더 이상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하나되어 14년 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를 다시 일으켰죠. 성도 여러분, 이처럼 믿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는 이렇게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선지자 학계가 전한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백성들이 순종한 이유에 대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학계를 보내셨음을 인정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학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순종한 것입니다. 그 입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보았던 것이고 그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었기에 그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그들 개개인의 사정이 왜 없었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기 어려운 사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게다가 성전 건축을 시작하면 시간도 물질도 포기해야 합니다. 불평이 나올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꼭 이렇게까지 급하게 지을 필요가 있나?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학계님 스타일은 별로야. 어차피 성전을 지을 거면 차라리 스가랴님 말씀만 들을래라고 말입니다. 참고로 스가랴도 학계와 함께 성전 건축을 독려했던 선지자였습니다. 학계는 현실적인 성전 건축을, 그리고 스가랴는 성전의 영적인 부분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뜻을 전했었는데요.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며 마음을 함께 모으지 않으려 했다면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하지 못하셨겠죠. 하지만 백성들은 자신의 상황과 입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학계의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십니다. 즉, 백성들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모두가 하나가 되었고, 그제서야 14년 동안이나 멈춰 있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는 다시 시작되더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모두가 하나가 될때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도 그의 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야 하죠. 곧 성도들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될때 온전한 성령의 전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가 되기 위해 무슨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새 계명은 제자들과의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며 주신 것인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서로 섬기며 하나가 되라 이로써 사랑을 온전히 이루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사람은 이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사랑하지 못한다면 누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생명도 아끼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이해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을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의 상담을 했었었는데요. 성도님께는 자녀가 있으셨습니다. 지금의 축복의 연단 가운데 그 자녀분이 교회를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 교회에 대해서도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이다큰 자녀가 내 집에서 편하게 살고 있는 걸 보니 마음이 편치 않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저에게 물으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이제 자녀에게 월세라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정말 진지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고 당의장님이셨으면 어, 어떻게 하셨을까요?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러자 그 성도님께서 당회장님을 말씀하시면 제가 할 말이 없죠. 라고 하시면서 웃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당회장님이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얼마나 많이 생각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얼마나 많이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보면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틀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죠. 주님이시고 당회장님이셨으면 분명히 서로 사랑해야 한다. 비진리가 아니면 함께 마음을 모아줘야 한다 하셨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는 하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비추었을 때 명백한 비진리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때는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며 자신을 정당화하는 것을 봅니다.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신의 악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만큼 선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겠죠. 마태복음 5장 44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라도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요 명령이셨습니다. 하물며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맞지 않다 하여 사랑하지를 못한다면 주님이 주신 새 계명에 순종하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만민은 진리의 말씀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진리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내 오름과 내 입장을 진리의 말씀 앞에서 겸비하게 내려놓아야 합니다. 혹여 순종하지 못할 이유,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자꾸 떠오른다면 나를 돌아봐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에게는 오직 아멘만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하고 나를 깨뜨려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사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하실 것이며 그때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순식간입니다 부흥하는 것도 순식간이고 재정이 넘쳐나는 것도 순식간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지금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심대로 서로 사랑하고 자신을 낮추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할줄 믿습니다 학계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셋째,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입니다. 아멘. 학계를 통해 성전을 재건하라는 말씀을 들은 백성들은 즉시 순종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케 하사 성전 재건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마음으로 성전을 건축하던 백성들은 성전 지대를, 성전 지대를 놓고 있노라니 힘이 절로 빠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했던 성전의 규모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학계를 보내십니다. 학계서 2장 3절.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에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곧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있느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 것이 없지 아니하냐? 그렇습니다.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성전 지대는 그들이 재건하고자 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러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죠.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학계서 2장 6절부터 9절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전, 곧 너희가 짓는 이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빈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했지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만국의 보배가 이르도록 준비를 해놓고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놓으셨을까요? 에스라서를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성들은 성전 지대를 보고 실망했지만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을 힘입어 다시금 뜨거움을 회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프라데스 강 서편을 다스리는 총독 다뜨네가 찾아옵니다. 에스라 5장 3절. 그때 강 서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 동료가 다 나와 저희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를 명하여 이 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이나 중단된 현실적인 이유는 정치적인 압력 때문이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거짓 상소를 듣고는 성전 건축을 금지했었죠. 그러다, 보, 그러다 보니 백성들은 총독 다뜨네가 찾아왔을 때. 또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을까 주눅이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백성들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담대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자신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임과 성전을 짓게 된 경위 그리고 고레스 왕의 칭령을 들어 성전 건축의 정당성을 조리있게 전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신기하게도 총독이 성전 건축을 중단시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에스라 5장 5절 전반절에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아보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처지를 들은 총독은 곧장 왕에게 가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달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은 선대 왕인 고레스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했는지 알아를 알아봅니다. 조사해 본 결과 과연 유다 백성들의 말대로였죠. 그러자 다리오 왕은 놀라운 결정을 내립니다. 그리고 강 서편을 강 서편을 관할하는 총독에게 명합니다. 에스라 6장 7절. 하나님의 전 역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로 하나님의 이 전을 본처에 건축하게 하라. 그리고 유다 장로들에게 명합니다. 왕의 재산 곧 요당왕 서편에서 페르시아 왕에게 내는 세금을 가지고 성전을 짓되 지체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드릴 번제로 드릴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구하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조서를 하나 더 내립니다. 물론 누구든지 성전 건축을 위한 이 명령을 준행하지 않거나 바꾸면 그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 사람을 그 들보 위에 메어달고 그 집은 걸음덩이로 만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근동의 주인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성전 건축을 후원한다는 것 백성들이 상상이나 했을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가능한 것을 봅니다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 성전을 건축하는 데 오히려 넘침이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국의 왕이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그 집을 걸음더미로 만들겠다는데 두려워서 누가 감히 방해하겠습니까? 다리오가 조서를 내리자 성전 재건 사업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도우시니 성전 재건을 시작한 지 4년 만인 다리오왕 6년 12월 3일에 성전을 피력하고 봉헌식을 올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 두 가지를 깨달아 볼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의 위용이 아닌 성전을 짓는 자들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 지대의 크기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여 실망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들이 짓고 있는 성전을 더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이나 예물의 크기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 위해 상상하기도 어려울 만큼 엄청나, 엄청난 양의 금과 은과 청동과 철 등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재정과 시간을 들여 지은 만큼 그 성전의 화려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누구든 이 성전의 위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경계의 말씀을 주십니다 11기상 9장 6절에서 7절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으면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던져버린다고 하셨죠. 그런데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 다윗을 통해 거저 은총을 얻은 것이다 보니 계명을 생명처럼 여기지를 못했지요. 결국 솔로몬을 필두로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물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이 극에 달하였던 성전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 바벨론을 통해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반면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과 계명의 소중함을 마음 중심에서 깨달았습니다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기에 더 이상 우상숭배라는 전철을 밟지 않았죠 중심에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보다 지금 지은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이는 성전의 웅장함이나 성도의 수가 많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하여 개명을 지키는 자들을 통해 예배와 찬양, 기도를 받기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수백만의 백성보다 모세 한 사람을 더 기뻐하신 것과 같은 이치이죠. 그런데요, 지금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수가 줄고, 헌금의 액수가 줄고, 육으로 보면 이전의 모습보다 초라해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육으로 <laughs> 보면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전의 우리보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더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연단을 받아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들을 찾으셨고, 이를 위해서 경작을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힘을 잃을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생각함으로 오히려 더욱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깨달아 볼 것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성전을 건축하는 일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많은 재정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수고가 있어야 하죠. 하물며 25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1, 2년 만에 지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일을 돌아보기보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온 마음을 써야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약속을 받았을 때 믿고 담대히 행했습니다. 또, 금도 내 것이오, 은도 내 것이오 하신 말씀을 믿었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 다리오의 마음을 주관해버리시는 것을 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스케일 자체가 다르십니다. 일국의 왕도 아니요 제국의 왕의 마음을 주관해 버리시니 거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금도 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세상의 정사와 권세,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서는 설수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채우시면 모든 것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담대히 행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사랑의 성도 여러분 이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백성들의 헌신과 눈물 믿음으로 무너졌던 성전은 약 70년 만에 재건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도 또다시 무너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회파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은 재건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지어지고 있죠. 우리는 마음의 하나님의 성전을 신속하게 건축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시간들을 견디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겨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기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견디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될때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는 것이며 그런 자에게 새 예루살렘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이며, 새 예루살렘에 대한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워질 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채워야 할공인을 채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역사에 나가십니다. 가나안 성전을 비롯하여 이 마지막 때 인간 경작의 승리를 나타내는 대성전 건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해놓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 성전 건축을, 성전 건축을 이루어 가자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마음을 주관해 버리신 것처럼 우리 만민에게도 마찬가지로 열왕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성전 건축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농시키시고, 만국을 진농시키시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재단을 충만케 하실 때가 눈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학계를 통해 주신 말씀들을 다시 마음에 새겨보아야 합니다.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마음의 할례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실 것이며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는 소망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은 실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2020년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신속히 건축하는 우리 만민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말씀 상고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학계서를 통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축복의 연단 가운데 혹여 우리 마음에 식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마음의 할렐루 시작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버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사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들로 다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연약한 교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의마나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야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야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 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 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야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귀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막이 사단라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의 이 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불의지적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동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 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처음했노라 응답 받아놓으라 축복 받아놓으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멘 눈물 속에 있주 사랑하는 「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